잘 왔다. 시시를 하달하지. 왔군.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타스의 생체 전함이 현재 램스키퍼를 공격 중이다. 램스키퍼의 주포를 이용하면 차원종을 격추시킬 수 있겠지만 램스키퍼의 선체 역시 유폭에 휘말릴 거다. 게다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호막을 생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설마 차원종의 생체 전함을 다시 상대하게 될 줄이야. 이봐 꼰대, 그 생체 전함이란 건 대체 뭐야? 그게 대체 뭐길래 이 난리지? 생체 전함 타입의 차원종은 차원전쟁 시절에 대량으로 등장했던 차원종이다. 포르네오스 타입이라고 명명된 이들 차원종들은 그 거대한 중량을 이용해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병력 및 물자의 수송, 극강화 때의 충격을 이용한 주요시설 공격, 심지어 자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류를 공격했다. 이에 인류는 이런 포르네오스 타입을 견제할 목적으로 위상력을 동력으로 삼은 대형 비행체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중전함이다. 하지만 전쟁이 소강상태가 되면서 포르네오스 타입은 더 이상 출현하지 않게 됐지. 자연스럽게 공중전함의 역할도 사라졌지. 그런데 설마 이런 식으로 놈들과 다시 제휴하게 될 줄이야. 램스키프가 추락하기 전에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즉시 출동할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 잘 왔다. 시시를 하달하지. 차원종의 생체 전함, 포르네오스 타입이 현재 램스키퍼를 에워싸고 있다. 차원전쟁 이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던 그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다니. 확실히 이곳에는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는 모양이다. 어이 꼰대, 그럼 그 녀석들을 램스키퍼의 무기로 날려버리면 되잖아. 최신의 전함이라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추락시키는 것 자체는 간단하다. 다만 생체 전함은 함부로 충격을 주면 폭발해버리고 말지. 그래서 차원 전쟁 때는 전함에 광파 발생 장치를 장착시켜서 접근한 생체 전함의 눈을 멀게 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생체 전함들에게는 이 광파가 통하지 않고 있어. 놈들도 진화를 했다는 뜻이겠지. 어쨌든 당장은 램스키퍼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출동해서 포르네오스 타입에게 타격을 주고 오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렇게라도 그들의 힘을 줄여놓지 않으면 안 되니 말이다. 늘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시해라.